안녕하세요. 이재분 해님입니다. 모두모두 어서오세요. 저도 준비하고 일단 육수부터 넣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놀토에서 못 먹어본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죠. 못 먹어본 거에 대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와왔습니다. 일단 육수를 부어서 끓여야 돼가지고, 일단 불을 살짝 켜고, 육수를 일단 부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붓고 설명해 드릴게요. 정육점 같아요? 안 맺혔네요. 이게 아마 요번 주 방송인가 그럴걸요? 아니, 세개다 부어도 될것 같아요. 안 넘쳐, 안 넘쳐. 밑에 채소가 좀 부어있어서 부어서 그렇지? 안 넘쳐, 안 넘쳐. 저번 주 놀토 제방 보고 있어요? 이게 거기 그거요. 그 뭐시냐? 저기 조진웅님 나오는 편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아마 못 먹었어요. 그죠? 근데 좀 맛은 또 봤거든요. 끝나고 살짝 한번 살짝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다 먹지 못한 그 아쉬움의 그 느낌이 있죠. 난 이거 꼭 먹방에서 먹으리. 그래가지고 오늘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가깝더라고요. 아현 시장에 있는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간단히. 6인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드시는 거랑 여기서 하시는 거, 저기 포장해 오는 거랑 가격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채소는 3인분, 6인분을 못 넣었고요. 그러니까 6인분 시켰는데 4인분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2인분 포장해 주셨는데 두 봉지만 넣었어요. 너무 넘쳐가지고. 채소는 4인분만 쓰고 고기는 6인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육회 빔밥이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같이 갖고 가고, 김치는 미의 친구, 춘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춘천 친구가 보내준 김치인데 그 어머니가 되게 요리를 잘하셔요. 약간 그 뭐죠, 이바지 음식 하시고 막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김치인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상에. 김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코님. 아, 이코, 이름이 이코가 아닌데. 이코가 좀 사이코라 그래서 이코래요. 별명이에요. 자, 일단 좀 비벼볼게요, 이것도. 만두 만들기 보고 왔어요. 아, 저도 봤는데. 오, 만두 만들기를 왜 제가 하자고 했을까요? 애또시라. 오, 만두 만들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고기 산더미 너무 부러워요. 고기 진짜 좋아 보이죠? 달달합니다, 달달해. 이코님 매력적. 언니, 조진웅이. 제가 원래 진짜 이상형이 진짜 조진웅님이거든요. 나 진짜 너무 흥분했었잖아. 약간 김대명님 이전에 전 조진웅님이었고. 저는 솔약국집 아들들 거기에서도 진짜 팬이었거든요. 약간 제가 그런, 좀 그런 상을 좋아하나 봐. 네, 떨렸네. 자, 살짝 비워볼까요? 여기 참기름은 제가 미리 좀 부었습니다. 이상형이 도대체 몇? 쇽쇽. 어우, 참기름 냄새가 좋으네. 솔약국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야, 분명히. 취향이 소나무, 맞아요. 이거 어차피 좀 끓여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좀 비벼놓고 좀 먹으면서. 송강호 언니 같아요, 고기 먹는 거 보니까. 솔약국 잘했지. 오 마이 갓! 막 맨날 이러셨는데. 이거 조금 어쩐지 좀 약하다 했어. 조금씩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양념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 햇님은 비빔밥이죠. 다음에 저 그거 먹고 싶은 거 생겼어요. 그 깍두기 볶음밥도 곧안 있어서 해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채 비빔밥 한번 해 먹을 거예요. 먹고 싶네. 미에는 피자 왔나 봐? 아, 피자 왔네. 피자 헛을 시켜 먹네요. 제가 저번 주에 먹은 거, 요번 주였구나. 월요일에 먹은 거 먹고 싶었나 봐.
쉬어? 아유, 생각보다 오래 비비네. 어, 냄새 좋다. 약간 많이 비벼지지 않은 이 찬밥 약간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살짝 됐어요. 그리고 국물 살짝 살짝 부어가면서 오, 이게 샤브샤브처럼 채소만 솔직히 조금 있고 고기는 금방 익어서 먹으면 되지. 님들은 식사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지요? 와우, 행복하다. 오, 넘치는데 넘쳐? 저도 오늘 저녁에 피자 먹었습니다. 피자, 저도 요즘에 좀 피자에 꽂혔는데. 좀 넘칠 것 같긴 하네. 됐어요. 밥은 조금 더 찬밥이 있으니까 찬밥은 또 요거랑 또 먹으면 되고. 잘 먹겠습니다. 남편한테 삐져서 식사도 안 했어요. 얼른 푸세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지 먼저. 밥 먹고 살아야지 뭐. 잘 먹겠습니다. 언니, 저는 요즘 매 끼니마다 맥주 한 캔씩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치워지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시원해. 질문이요. 밥 한 공기 먹으면 먹은 느낌이 없나요? 그건 맞아요. 별로 느낌이 없긴 해요.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공기 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와, 그때는 배고파서 어떡하지? 아무 밥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아이씨. 확실히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맛있다. 너무 해맑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는 왜 휴방이었나요? 어제는 제가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고정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어제 첫 녹화였어요, 화요일에. 근데 이제 화요일마다 빼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 요번 주 말고 다 다음 주구나. 1월 20일부터는 목요일날 아마 빼게 될 거예요. 작가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스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촬영은 성공적이었나요? 네,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 어제 촬영 안 떨고 잘 하셨나요? 너무 춥긴 했어요. 근데 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친구랑 밥 먹고 온 느낌이어서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먹방이죠. 근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넘칠 것 같은데 이거?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넘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맨날 냄비를 바꾸잖아. 어머머머머. 이건 좀 나중에 조금 넣어도 되니까 고기 샤브샤브처럼 이따가 조금 넣을게요. 국물도 조금 빼야 될 것 같으니. 고기 약간 이렇게 덜고. 국물 자주 빼야 될 것 같아요. 국물이 넘칠 것 같아요. 밑에 당면도 있거든요?
고기가 얇아서 이것도 좀 이따가 바로 두면 국물 조금 퍼 먹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끓여오르면 난리 나거는데요? 그러게요. 당연히 될 줄 알았더니 역시 산더미가. 아, 냄새가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더 덜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먹어볼게요. 이건 약간 끓이면서 먹는 거잖아요? 약간 자작자작하게. 솔직히 고기만 좀 더 익으면 돼. 됐어. 집에서 만든 비주얼 같아요? 어, 이거 맛있었어요. 맛있었다고. 고기 봐도 채소가 많은 듯. 고기를 좀 덜어내서 그래요. 채소는 오히려 4인분만 넣습니다. 그럼 이제 목요일 생방이 없어지나요? 네, 다다음 주부터는요. 목요일날 생방이 없어지고 아마 주말에 골라서 하루 더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생방송은 일주일 4일은 꼭 지키는 것으로. 불고기 신선로 같아요. 방금 놀토 보고 왔는데 이게 나올 줄이야. 요번 주 했던,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나왔던 음식입니다. 따끈하니 좋습니다. 날씨도 아주 날씨랑 딱 맞는 메뉴. 언니 립 색깔이 바뀌었나요? 그래요? 그런 거 하도 이것저것 써가지고. 전하게 하는 매력이 또 있었는데 아쉬워요. 또 뭐 목요일날 언젠가 할 수 있겠죠? 또 빨리 먹거든요. 원래는 끓여놓고 시작할까 했는데 아까 불 산더미 고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언니 오늘은 반팔 입으셨어요. 오늘 이거 끓이면서 먹으면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긴팔 입으면 또 얼굴이 예뻐해질 것 같아가지고 반팔 입었지요. 당면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그리고 됐어요. 이 정도로 한 2, 3분만 더 익혀도 팔팔 끓이면 앞머리를 길러보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앞머리가 없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김치 은근히 맵네. 은근히 맵네. 내일 가족여행으로 평창 가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평창이 약간 강릉하고 어디지? 거기랑 가깝지 않아요? 강릉은 맛집이 많지 않아요? 고소생선 진짜 맨날 거기만 얘기해. 평창은 생선회가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김치 종래에 먹건가요? 아니 이번에는 또 미애 친구 어머님 겁니다. 평창은 한우가 유명해요? 평창은 이제 뭐가 유명한가? 맞아, 송어회요. 맞아. 송어회가 좀 유명해요. 당면부터 좀 꺼내 먹읍시다. 빨간 송어회.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달달하면서 물을 좀 줄여야 돼요? 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줄이고 국물 맛을 좀 봐 볼까요? 아직은 안 넘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끓여야겠다. 조금 더 짭짤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놀토 제빵 보는데 제빵사에서도 불고기를 드시네요. 네. 근데 아마 저는 못 먹었지 않았어요, 그거? 고기도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이제 먹어볼까요? 요게 은근히 진짜 맛있는데 이 국물 불고기 초록색은 파예요. 10개 썬파. 이걸 계속 끓여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샤브샤브 고기처럼. 불고기 전골이죠, 이건 솔직히. 근데 이게 진짜 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파에서 나오는 약간 은근한 단맛 있잖아요, 씹을 때마다. 그래도 식감도 파가 너무 두껍지 않고 좀 얇게 썰으셔가지고 많이 질기지 않은 것 같아요. 고기는 뭐 말할 것도 못하고. 서울식 불고기? 맞아, 불고기도 무슨 어느 식 불고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국물도 한 입. 아우, 좋네요. 따끈하니. 주말 정도 되면 또 식구들하고 이런 거 하나 딱 전골 하나 딱 켜놓고 조금씩 건져 먹으면 또 이 맛을 먹는 거지 또. 국물에 이렇게 기름이 동동 떠있는데도 느끼하지 않은 거. 채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버섯도 들어있고요. 목이버섯도 들어있고. 언니 요즘 나누님이랑 다녀서 그런지 신메뉴 빨리 잘 하시네요. 아마 명랑핫도그 요거는 저도 인스타에서 봤어요. 하긴 요즘에 나도랑 신이랑 다니면 신메뉴가 뭐뭐 있는지 되게 빨리빨리 알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젊은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계속 올라와 있던데. 고기 조금 더 건질까요? 우리 어렸을 때, 아니, 여기 최고의 메뉴였어.
싱겁지 않나요? 이게 은근한 맛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짜지 않고 자작하게 먹으면서 은근하게. 근데 파도 되게 맛있네. 보글보글 소리에 졸리네요. 주무셔도 돼요. 오늘 매니저분들이 없으시네요. 그러네요. 우리 미애는 지금 피자를 드시고 계시고 너구리님이 안 오셨네. 너무 뜨거워 보여요. 천천히 먹을게요. 어제 촬영한 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아직 스포가 안 되나 봐요. 하면 안 되나 봐요. 작가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언니 저 오늘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월급 타서 뭐 했어요? 님들은 뭐 했어요? 부모님 선물 사드렸나? 아니 어떻게 보면 촛불이 촛불. 빨간 내복 선물. 아 너구리 오셨다. 월세 냈어요. 와 근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월세를 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첫 월급 때 부모님 속옷을 사드렸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20살 때, 19살, 20살 때 타봤거든요. 아니요, 솔직히 알바 고등학교 때 주유소 알바할 때도 40만원 타서 20만원을 드렸다. 엄마가 달라 그랬어요. 주유소에서 기름때 자기가 옷 다 빤다고 2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실제로 줬던 것 같아. 20몇 년 전 일이어가지고 그 다음 첫 월급은 뭐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현금으로 드렸어요. 현금이 최고야. 부모님은 현금이 최고야. 저는 엄마 정자 한번 해드렸어요. 대단하신데요? 아니 오랜만에 안 돼도 살이 빠지셨어요. 무슨 소리세요? 요즘 오늘 낮에도 밥 먹는데 오늘 오징어 볶음 먹고 왔거든요? 사장님이 응? 살 드셨다고. 불고기 안에 당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넓적 당면 들어있어요. 저는 불고기 얇은 당면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넓적 당면을 먹어. 얇은 당면 먹기 힘들지 않아요? 이게 건져 먹기? 불고기 이제 끝이야 됐지. 돼요. 살짝 끄고 어느 정도 좀 건져 먹으면 또 나머지 고기를 넣어서 샤브샤브처럼 먹어봐요.
국물이 너무 좋았어? 약간 이거 쫄면서 먹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김치야. 덥다. 반팔 입기 잘했네요. 덥다. 우리 당면과 같이 또. 언니 전 좀 기분이 우울해서 먼저 가볼게요. 왜요? 무슨 일이야? 여기서 푸세요. 아주 뜨끈합니다. 유구해요. 언니,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뭔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서 더운 걸 수도 있어. 아니 오늘은 이거 드시기 전에 뭐 드셨어요? 오늘은 오징어 볶음이야. 낮에 가게 아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서 아 오늘 아빠 핸드폰 바꿔드렸어요. 아이구야 대단하신데. 중3 딸 졸업식 했는데 부모도 못 가고 기분이 안 나네. 어머 요즘에 아 그래요? 아하 졸업식 날 아 가족도 못 가는구나 이제. 와 진짜 너무 진짜 추억이 사라지네. 사진도 부모님은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없을 거야 그럼. 진짜 미안한 일이에요 솔직히. 어떡해. 요즘 아이들한테는 진짜 거의 추억이 없는 거죠. 어린 학생들도 불쌍하고 갓 성인 된 20살도 불쌍하고 한참 놀라에 놀지도 못하고 아, 저 백신 3탄은 1월 말쯤에 맞으려고 예약은 해놨는데 그 전에 시간 되면 맞으려고요. 우리 딸도 졸업식 밖 학교 밖에서 픽업만 해왔었대요. 아 어린 아가들도 마스크 항상 쓰고 있어야 해서 말이 늦게 트인다고요. 그렇죠. 왜 입 모양 보고 많이 발음도 보고 애기들 말 튀우는 거잖아요. 근데 입모양을 가렸으니
부모님들이 많이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말도 많이 해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고기 한 번만 더 건지고 또 넣어서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고기가 좀 넘쳐가지고 좀 건져놨거든요. 좀 더 먹자. 선생님 마스크 벗은 거 보고 눈 커져요 아이들이 신기해서. 그러니까 처음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지. 보통 먹방 끝나고 소화시키고 뭐하고 자면 빠르면 5시, 늦으면 한 7시, 진짜 늦으면 8시까지도 잔 것 같아요. 소화 능력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맨날 3시면 됐었는데. 집까지 2시간 남았는데 언니 방송 보면서 즐겁게 운전합니다. 운전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버섯 더 드시고 싶으시면 이거 솔직히 버섯 조금 더 넣어서 먹어도 될 듯. 보고 싶었어요. 어제 갑작스럽게 출발해가지고 죄송해요. 뜨거운 거 먹어서 그래요. 뜨거운 거. 저는 오늘 20대 첫 생일이에요. 20살 생일이라니. 축하합니다. 친구들하고 밖에서 막 신나게 못 놀지만 그래도 여기서 축하드려요. 추위를 안 타시는 편인가요? 좀... 네. 2022년이 적응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코로나가 좀 길어져가지고 많이 우울한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 너무 우울해만 있지 맙시다. 즐거운 얘기도 하고 추억팔이 여행도 하고 추억여행도 얘기도 하고 제가 해본 적 있죠? 옛날에 있었어요. 초밥 먹고 추운 겨울날 좀 먹고 돌아다니다가 술 5병 먹었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주량이 얼마세요? 어머 5병이면 전 요즘에 소주는 거의 못 먹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2년 동안 대입 준비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요즘에 진짜 다 힘들다고 하시니까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기분 좋아지시라고 행복하게 먹을게요. 행복하게.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좀 우울하면 우울한 영상 보거나 우울한 사람 보면 힘들거든요.
오히려 좀 더 밝은 걸 보고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행복하게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는 후식입니다. 아 김치 진짜 조금 잘 익은 거에서 조금 더 익었어요. 아 저 그래서 약간 신김치 전딱 상화 너무 맛있어. 좀 건지고 나머지 고기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어우 국물 진국인디? 완전? 어 불 켜고 언니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얘기만 해도 눈물을 흘려. 근데 요즘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 좀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겨울이어서도 조금 날씨 영향도 있잖아요. 햇빛 많이 못 받고 그러면 좀 약간 더 우울하잖아요. 밤이 길잖아요 요즘에. 그냥 그런 것도 있고 날씨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그렇고 코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못 만나죠. 맨날 집에 혼자 있죠. 뭔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지. 살짝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남들이 우는 거 하나 보면 그냥 눈물 도로로 흘리는 거야. 다 지나갈 겁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햇빛을 일부러라도 조금 쬐시려고 노력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아 그러네 채소를 넣어도 되겠다. 아 근데 맛이 좀 변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히 망칠 것 같아. 채소 들어가면 싱거워지잖아 또. 괜찮네. 고기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김치랑 같이 먹어.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시원해 김치가. 아니야, 채소 넣으면 싱거워질 거야. 아니. 인제는 우울할 때 뭐 하십니까 그럼? 내가 좀 너무 요즘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치료법. 저는 친구랑 수다 떨기 그리고 밝은 영화나 밝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보기 덕질하기. 그렇지 덕질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진리. 나 스스로 칭찬하기 괜찮다. 우울할 때는 비싼 음식 한 번씩 먹기요. 그것도 뭔가 나만을 위한 이런 방법일 수 있지. 틈새라면 먹기, 아 매운 거 먹기, 푹 자고 울기, 쇼핑, 예능 보기, 팬님 영상 보기. 근데 덕질 진짜 추천입니다. 행복해. 드라이브 보기, 아 보기 아니 드라이브 하기, 준호님 보기.
카톡하기. 얼굴 빨간 거는 뜨거워가지고. 더 더워요. 거기. 떡찜팬. 조금만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우울한 거 그냥 즐기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멘탈 진짜 강하신 분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운동이요. 아, 너무 건전한데. 진짜 건전한데, 운동은? 팬님은 어떤 덕질을 하시나요? 저는 우리 춘삼이 덕질도 하고, 우리 이승환 오빠 덕질도 조금 하고, 오빠 노래 듣고, 좋아하는 가수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합니다. 따라 부르고 춤추고 집에서. 원래 사실은 어제 녹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음방이나 한번 해볼까 했거든요. 웬열 어제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누워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음방 어제 못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출연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 좀 긴장했어가지고 그래도. 엄마 언니 먹방 보는데 고기 너무 땡기고 있습니다. 삼겹살 시킬까요 말까요? 저 불고기 먹고 있는데. 아, 반질반질하네요. 언니 고깃국인가요? 네, 완전 고깃국입니다. 여기에 또 밥을 찬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또 맛이죠. 남편을 왜 갈고요? 같이 부둥부둥 해야지. 그래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 있네요. 그래도 각자.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뭘 하면 제일 잘 풀리는지.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 언니는 멘탈 강한가요? 저는 악플이나 악플 막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어떤 거에 흔들리냐면 저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면 그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 외적으로 말도 안 되게 좀 흔들려고 하거나 뭐 좀 약간 물타기 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강한 건가? 근데 어떻게 봤을 때 맞아 이거는 내가 잘못이 있지라고 했을 때는 진짜 많이 힘들어하긴 해요. 내가 왜 그랬지 자책이 좀 심하긴 해. 하루 종일 저도 울고 있죠. 솔직히 저도. 근데 그거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니까. 그거 말고는 일부러 흔들려고 막 하는 사람들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도 있어요. 뭔가 봤을 때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내가 어쨌든 내가 선을 그어버리면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거. 자책하고 다시 펼쳐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수를 인정을 빨리 하고 자책하려면 자책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먹방하면서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사과 빨리 인정하고 사과 빨리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하는 게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말 바짝 힘들고 그 다음부터 진짜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는 순간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왜 그랬지 보다는 안 그러면 돼. 이제 그러지 않으면 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렇게 딱 마음 잡는 순간 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떡이요? 명가떡집 생각이 나긴 하네.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싸. 배달비가 좀 올랐죠, 좀. 자칭만 하면 끝이 안 나. 노력하면 돼요. 아, 고기 국물 맛있네요. 배달비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약에 1인 배달할 때는 배달비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4, 5인분 시키고 막 매디분 이상 시키니까 배달비가 막 그래 1인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비싸게 느껴지는 않는데 1인분만 시켰을 때는 비싸긴 해요. 저는 오영입니다. 오. 내 뜻이라 만두 잘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긴 한데 와 손만두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소풍 소풍가? 이 편이 안 나구나. 배달비 4,000원이 기본이에요? 와 진짜 더워서 그래요. 얼굴 빨진 거. 언니 편식 하시나요? 저 편식이요? 안 먹는 게 이제 찌개 들어있는 두부 정도 안 먹고요. 아예 못 먹는 건 홍어.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좀 냄새가 너무 진한 것들 잘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향신료를 좀 좋아한단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뭐 싱거운 것들? 아 굴! 맞네 굴이요. 굴 안 먹어요. 아니 민초는 먹어요. 녹차도 먹는 편이고. 민초는 있으면 먹어요. 색깔이 이뻐 민초는. 레몬은 좋아합니다. 그 레몬은 아주 시큼한 걸 좋아하긴 해. 못 먹어서 그렇지 잘. 아우 좋다. 노곤노곤해지네. 핫도그 먹을 거예요. 청국장 완전 사랑하는데. 청국장은 냄새라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은 냄새 안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청국장은 냄새가 나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애랑 청국장이 요즘에 너무 먹고 싶어서 청국장 맛집을 찾아보는 중인데 만녀석에서 청국장 먹을 때 밥을 21공기 먹었던 그 집이 있대요. 거기를 찾아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 고소한 냄새 좋죠. 왔나보네 핫도그. 하지만 저는 밥을 조금만 더 먹고 먹겠습니다. 배가 차지 않았어요. 연근이요? 연근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갖다 줘서 그렇지. 이 찬밥이거든요 이게. 찬떡밥. 여기에도 비벼 먹으면 진짜 죽이지. 너무 뜨거운 이 불고기에 찬밥을 싹. 아 여기 또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알죠? 그 맛? 국물 자작하게 해가지고 좋아.
아, 국물이 못 빨아. 이거 머리면 안 돼, 이 국물은. 내일도 찬바에 비벼 먹어야 돼. 아, 국물이 이제야 진국이 완전 됐네, 진짜. 아, 찬밥에 숭덩숭덩 살짝 이렇게 퍼서 다 비비는 게 아니라. 이 찬밥! 역시 뜨거운 거에 찬밥에 그냥 김치 살짝 올려서 언니 춘천 맛집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춘천을 많이 가본 건 아니라서요. 춘천 닭갈비잖아요. 저는 그 미에 갈 텐데 그 집 미에야. 통나무집. 아 통나무집이래요. 바로 얘기하네. 통나무집 닭갈비. 근데 거기에 닭갈비도 맛있지만 거기 가서만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장인가 내장구이인가 그 있어요. 그거는 거기서만 드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통나무집 말고도 맛집 진짜 많대요. 근데 제가 못 가봐가지고. 내비게이션. 그 밑에 토담 닭갈비집도 맛있습니다. 으흠. AI 수준이었다, 방금. 진짜. 깜짝 놀라 듣고 있었구나. 도담도 맛있어요. 맨님은 햇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미에는 저 덕질하는 것 같아요. 왜 안 이해했어? 왜? 너 내 먹방 팬이잖아. 행복하지 않니? 덕질해서? 아니 근데 미애는 기본적으로 덕질에 피가 흐려요. 근데 쟤 진짜 덕질한 거 되게 많아. 게임 한 번 할 때 진짜 많이 빠지는 거 같고 만화책도 스포츠에 덕질을 하는 거 같아요. 제발 금시초문이요? 아니 만녀석에 약간 덕질 장난 아니고요. 꽂혀있는 게 진짜 많긴 해. 쟤는 기본적으로 덕질하는 피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덕질하기가 좀 힘든 피긴 하거든요. 피? 성격이긴 하거든요. 뭐 하나를 잘 이렇게 많이 파고들진 않는데 미애는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TJ. INTJ래요? I. 확실한 I는 맞습니다. 근데 해님한테는 꽂혀있지 않다는 건. 아니 꽂혀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어. 요즘에는 코난에 빠져있던데. 아이군요. 동지 공격하겠다. 오늘 그래도 국물 많이 먹고 갈 수 있었어. 맥과사전.
강원도 고성은 잘 모르겠는데 맞지? 고성을 일단 한번 가봤는데 고성에서 되게 맛있는 메밀국수를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ESFP요. 근데 저것도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좀 성격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햇님이 다 메뉴 팬이신데 그거는 맞을 수 있어. 저는 제 주변 제일 재밌는 애가 미애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봐봐. 걔 정말 웃기거든요. 재밌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 숯불구이에 사온 건 아니고요. 거기서 파는 하는 불고기를 사왔습니다. 이게 불고기 전골이에요. 매님의 결혼하시면 쿨하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뭐라고 보내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사귀는 사이여도 보내줘야지. 결혼한다면은 다른 사람하고 어쩌겠어. 야, 근데 내일 사이로 방 하나 내줄 테니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 소름. 소오름. 와, 김치 시원하다. 언니 장인약과 한번 해주세요. 거기 요즘에 안 파신대요, 장인약과. 아, 이거 먹으면 감기 좀 떨어지겠는데요? 언니 쌀은 뭐가 맛있어요? 저는 진주쌀도 좋아하고요. 백준지로요. 죄송해요. 이것도 뭐지? 지금 먹고 있는 거? 백쌤이. 내가 먼저 기억했어요, 이번에. 지금 먹고 있는 게 백준지. 아, 그래? 백진주, 우리 백진주 먹고 있어요, 지금? 그랬어? 지금 백진주 쌀이래요, 이거. 근데 백세미도 맛있어요, 백세미. 골드킨도 제 입문 진짜 맛있는 쌀 하나 중이었지. 그 선영이가 선물해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쌀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님들아. 진심으로 한번. 저는 쌀에 그렇게 욕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쌀이 쌀이지. 왜냐면 한 번도 막 이렇게 쌀이 맛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제 밥 냄새와 그 밥 맛있는 걸 한번 느낀 이후로 약간 찾고 있거든요. 찾아서 맛있는 쌀을 사서 먹거든요. 너무 다르긴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골드킴부터 시작했었어요. 쌀마다 이렇게 향이 다르고 이 질감이 다르고 식감이 다른지 몰랐거든요. 만두 약과도 맛있대요. 만두 약간 어디지? 맞아, 이천 쌀도 맛있지.
언니는 쌀 덕질 중. 일단 음식도 좋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방을 보실 거 아니에요? 음식 덕질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어디에 뭐가 맛있고 쌀은 조금씩 사가지고 어떤 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압구정동에 있어요? 만두약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장인한가의 약과를 먹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약과는 왜 이런 맛이 나자는가. 그것도 처음으로 눈이 띈 거예요. 장인 약과를 먹고 처음으로 약과가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전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약과를 좋아하진 않았어. 왜냐면 그냥 설탕 맛이어가지고. 아 근데 장인 약과 먹어보고 와 인생 약과를 또 말할 수도 있겠구나. 이북식 인절미에 빠졌어요. 냉동실에 그대로 채워놨습니다. 뭐 하나 꽂히면 또 거기에 파고드는 게 덕질이지 뭐. 저도 딸내미랑 천안 빵가게 다녀왔습니다. 덕질. 약간 베이커리 덕질도 괜찮지. 솔직히 우리나라에 베이커리 빵집 맛있는 데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씩 우울할 때 그냥 저 기차 타고 이제 빵가게 한번 갔다 오는 거지. 뭐 대전에도 한번 갔다 오고. 부산에도 갔다 오고. 정말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명랑 핫도그 신메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쩍. 네. 주초해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신메뉴 나왔습니다. 명랑 핫도그의 트리플 세트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있네. 그렇다면 적혀질 더보기란에 적혀져 있는 정확한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세트 핫 포테이토 치즈 콘 스윗 콘소메 갈릭 치즈 3개가 있습니다. 요게 옥수수 마요 소스가 요거 옥수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콤 갈릭이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스파이시 하바네로 소스가 여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뿌려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뿌려놓고 옥수수 마요 소스. 어우 노랗네. 많이 노랗네. 오 소스는 충분한 것 같지요? 많이 나옵니다. 이쁘게 못 뿌리겠네요. 그리고 달콤 갈릭 소스. 어? 이거 어떻게 피자에서 찍어 먹던 그 소스 같은데? 어이? 그리고 스파이시 하바네로 소스. 뭔가 그냥 이 내용물 안에가 바뀐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리뷰 같은 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 여기 위에 뿌려진 가루랑 이 소스가 달라진 느낌인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운데가 옥수수 마요예요?
헷갈립니다. 괜찮아요. 여기 뒤도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먹고 다르게 이게 뭔가 변형돼서 먹는 걸로 하고 이따가 그대로 잘 뿌려서 먹어볼게요. 옥수수 맞는데? 갈리구나. 이게 옥수수네. 이게 갈리기네요. 짜다. 이 안에는 튀김입니다. 갈릴 시즈닝이 굉장히 짬뽕이네요. 갈릴 시즈닝이 정말 되게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뭔가 이게 붙여져 있거든요. 와, 굉장히 좀 짠 편인 것 같아요. 요 뒤에는 소세지 있는 거 보니까 안에는 초반에 반은 치즈고 반은 소세지 같아요. 그러네. 여기 달달한 그 옥수수 요거를 뿌려줘야 되는데 전 소스 없이 설탕 묻힌 걸 좋아해요. 솔직히 저도 설탕 묻힌 걸 좋아해요. 와, 근데 이 시즈닝이 되게 짭짜름하네요. 솔직히 이 시즈닝 때문에 이 옥수수 크림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지금 옥수수 맛이 1도 안 느껴지지 않아요, 소스가. 시즈닝이 강해가지고. 아니, 얼굴 빨개요. 아까 전에 더워가지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설탕에 묻혀가지고 뿌리면은 한 케첩 정도?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핫도그에 설탕을 이렇게 묻힐 생각을 하셨을까? 옛날에 천재 같아, 우리나라. 제 목자랄이야. 이제 설탕이 짠이 좀 살려. 언니, 저 오늘 교수곱창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눈물 날 뻔했어요. 같이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고 같이 공감해주면 진짜 행복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리뷰를 하자면 갈릭향이 나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짭니다. 이 소스를 조금만 덜 묻혀도 될 것 같아요. 반 정도만 묻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반팔이네요. 아까 전골을 먹어가지고 더워가지고요. 전 오늘 이솝 우화 갔다 왔습니다. 황홀했어요. 거기 요즘에 저도 못 탔는데 그거 예약 못 탔는데 예약하셨네요. 우리 할매의 떡볶이 7시에 품절입니다. 책임지세요. 오늘만 기다렸는데. 진짜요? 너무 빨리 품절되는걸? 응? 언니 내일 피트 가시나요? 네. 내일 피트 가는 날이에요. 등피는 날이에요. 키 커져야죠. 언니 이제 제로콜라 안 마시네. 어? 아, 배달이 와서
뭘 시켜 먹은 니의 우리 집에 이게 왜 있지? 응? 이거 배달용이 왔었네요. 언니 이러다 180 찍겠네요. 요거는 콘소메. 요거는 전부 햄버거 같아요. 소세지 큰 거 들어있는 거. 이거는 콘소메도 짭짤하고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단맛이 있어서 조금 짠맛이 조금 융화되는 느낌이 있네요. 아까 갈릭은 대놓고 짠맛인 것 같고 요것도 짜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그 콘소메 그 콘트라스트 같은 약간 그 달달함이 있어서 조금 단짠의 느낌이 있는. 속은 점버요. 햄버거라 그랬죠? 점보 핫도그.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치즈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솔직히 전부를 고를 것 같긴 해요. 진짜 이거 클래식. 딱 클래식 핫도그. 근데 여기에다 소스를 차라리 그래도 아까 말씀 나온 것 같은데 차라리 아예 반대적으로 이 소스를 약간 매콤한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시즈닝도 단데 이 소스도 달아가지고 약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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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한 느낌? 이 시즈닝을 좀 이런 거 쓰셨으면 이 소스는 반대적으로 조금 약간 매콤한 거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언니가 소스 잘못 뿌렸잖아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여기에다가는 원래 그 콘소메 그 소스 뿌려야 되잖아요. 그 콘소메 옥수수 마요 소스가 좀 더 달았어. 이거보다. 아 근데 확실히 이 소스 먹으니까 갈리 소스 먹으니까요 마늘치킨 맛이 확 나네요. 설탕은 좋은데 단 시즈닝은 싫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설탕. 아니, 지금 트림이 자꾸 나오는 게 이제 콜라 먹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핫도그를 왜 떡볶이랑 같이 먹는지 알겠어요. 약간 그 엽떡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거기에 먹으면 딱이네. 약간 떡볶이용 같이 먹으라고 나온 건가? 그 매운 떡볶이에다가 이 단 시즈닝이 든 거를 딱 잘라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다 운동? 아니 자꾸 두꺼비 소리 나요. 왠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식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요 밑에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배를 눌러. 이렇게 앞으로 가서 먹어야 되니까 배를 자꾸 누르니까 그래서 트림이 꼭 나오네요. 차라리 주위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누를 텐데. 뷰티 방송은 또 안 하시나요? 근데 달라진 게 없거든요. 뷰티 방송이라는 게 좀 뭔가 화장의 변화를 좀 주면은
할 텐데 너무 옛날과 별 다를 게 없어가지고. 근데 곧 안 있어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여기 시즈닝 너무 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좀 무섭네. 시즈닝 되게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여기? 약간 거의 뭐 색깔로 봤을 때는 라면 스프인데 매워요 많이? 아니 한 입 먹자마자 라면 스프네요. 정말 짜네. 정말 짜다 이거. 와 이거 우유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만 시즈닝 원래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는 건가? 근데 이게 라면 소스만 나요. 라면 스프. 어우 짭짤해라. 이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저만 라면 스프만 나는 거 아니죠? 와 맛 되게 강력하게 드셨다 덕분에 신규 메뉴를. 살짝 매운 게 올라오는데? 털어서 먹어봐. 이건 안 털려. 아예 다 묻어가지고. 오 매운 게 올라오네요. 매운 게 올라오고 있어. 오예. 완전 신나게 들었는데 거의 다 먹으셨어요? 이렇게 느낌 오셨어요? 저는 대부분 10시에서 10시 10분에 시작하긴 하는데 대부분 한 10시 반이면 본식이 사라집니다. 이게 시즈닝 조금만 덜 묻히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시즈닝이 이 핫도그 있잖아요. 요 핫도그는 그 뭐지 중간중간 이 골목이 있잖아요. 이 맨데 감자에 붙어있는 그 중간 틈이 있잖아요. 이 골목 안에 이 시즈닝이 엄청 많이 이렇게 파서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라면떡 먹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입만 더 먹어. 한 입만 더 먹을게요. 매운 게 올라와요. 올라오기는.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 엄청 맥힐 것 같아 나중에. 골목에 불법 주차. 땀난다. 맥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집에 혹시 라면이 있으시면 그 라면 스프를 뜯어보세요. 그걸 입으로 털어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 약간 그 매우기예요 딱. 그 매운맛. 뿌린 소스 모르겠어. 뿌린 소스는 느낌도 안 나 지금. 시즈닝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제대로 된 맛을 느껴봅시다. 아 여기 명랑핫도그 먹는 구별법이 있네. 이거는 신메뉴.
하는 거 아니야? 명랑 핫떡볶이.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는 시즌, 여기 이 지점은 시즈닝을 듬뿍 뿌려주시는 맛에 드시는 것 같아요. 약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 와, 콧물 나온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매운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래. 땀 난다. 시즈닝 두께가 보이는 듯. 와, 근데 진짜 시즈닝 아끼지 않으시네. 조금만 아끼셔도 될 듯.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봅시다. 갈릭. 옥수수 마요. 옥수수 마요 소스. 맞죠? 여기 갈릭 맞고. 오케이. 옥수수 마요. 맞죠? 응, 맞아. 옥수수 마요 맞죠? 맞아. 그래도 제대로 된 맛은 느껴봐야죠. 자, 아까 제가 잘못해가지고. 시즈닝을 좀 털어요? 이 깊숙이 너무 박혀있어. 오, 요 정도면 빵을 갈아야 돼요. 안 돼, 안 돼. 확실히. 맞네? 확실히. 맞는 소스를 뿌리긴 하니까. 확실히 옥수수 맛이 확 더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옥수수 맛에 옥수수를 더했네. 맛이 아까보단 난 것 같아요. 좀 짜긴 해도 딱 먹었을 때 아까 전에는 옥수수 맛? 이랬는데 확실히 이건 옥수수야! 딱 그런 맛. 와, 나 진짜 맵다. 와, 이거 라면의 매운맛이에요. 뭘 제일 맛있나? 저는 옥수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짰어. 한 입만 먹어볼게요. 이거 안 뿌리고 이거만 먹어볼게요. 짜! 너무 짜! 이것도 소스를 제대로 찍어 먹어봐야지, 그래도. 우유 줄까? 우유, 그럼 우유 먹을까? 어우, 시즈닝 진짜 짜다. 맵고 짜고 달고. 이번에 아주 시민을 강력하게 내셨네. 단맛이 사람 죽이냐. 내일 먹방 6시 일정. 이 정도는 뭐 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유랑 좀 같이 먹으면 조금 덜 하긴 하겠죠? 아, 어휴, 우유로 먹어야 되네. 이거는 요 소스랑 같이 먹어볼게요.
신메뉴 너무 만드신 분 되게 힘들게 내셨을 텐데 죄송해요. 그래서 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즈닝을 좀만 덜 묻히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일부러 이렇게 내신 것 같진 않고 시즈닝을 너무 많이 뿌려주셨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드셔보신 분 없어요? 원래 이렇게 시즈닝 많이 뿌려요? 저 오늘 처음 먹어봐서 그래요. 응? 갈아 시즈닝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갈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옥수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원래 한쪽만 뿌려져 있어. 어머, 여기는 정말 정이 넘치셨구나. 여기 쌀가님께서 정이 넘치셔가지고 많이 드세요 해가지고 많이 뿌셨나봐. 톱질하는 소리가. 근데 그렇다고 막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명란 핫도그의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맛이다, 어느 정도의 짠기, 어느 정도의 달기라고 생각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먹어봤을 때는 이 안이나 핫도그는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시즈닝을 반 정도만 묻히면 완벽하게 다른 맛을 낼 수 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한 번 완벽하게 굴리면 너무 짧고 짠 것 같아요. 시즈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거 만드시면 상처 붙지 마세요. 만든 맛이 맛없는 게 아니라 시즈닝이 너무 과해서 그랬어 그래요. 요. 옥수수는 괜찮은걸? 재패질 하는 것 같아요. 전 세 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그래도 옥수수예요. 옥수수 맛을 좋아해서 그런가? 소시지 비율이 꽉 차있는 거. 이거 전부와 떡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명랑한 떡은 소세지 맛있어. 그죠? 혜니님, 저 혜니님이 자주 드시는 크로플집 알바 시작했는데 요즘 왜 안 드시나요? 몰래 맛있게 홈쇼핑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집이 어딘지 알아요, 근데? 이만 먹어야겠다. 해산물 먹방은 안 하시나요? 요즘 좀 땡기긴 하는데 의외로 해물찜 같은 게 먹방에서 좀 힘들어요. 발라먹기가 좀 시간 걸리고 막 이렇게 함냐함냐 못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맨님 드셔보시라고. 왜 우리 미아한테 이거 시켜요? 제가 먹을게요 차라리. 오늘 이렇게 맛있게 불고기도 먹고 그리고 명랑 핫도그 신메뉴 리뷰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내일은 목요일, 목요일은 6시 방송이네요. 6시에 또 놀러오시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호빵 아마 내일은 모르겠고 다음 주 중으로는 꼭 먹을 것 같습니다. 추위가 가기 전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겨울이 좀 추워가지고 호빵 먹을 맛이 나겠어요. 작년에 너무 안 추웠잖아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번 다음 주 안으로 호빵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6시에 봐요. 민초호빵은 제 손으로 안 사 먹을래요.